네, 최고의 애널리스트 최애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예고를 드린 대로 기업 분석부의 박하경 수석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옷이 너무 아,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의류주 얘기를 잠시 뒤에 해볼 네. 예정인데, 그렇게 맞게 어울리게 입고 오신 것 같고요. 두 분은 꽤 오랜만에 또 이야기를 네, 나누시는 매번 거죠. 네, 곰 차장님과 하다가 곰차장님. 네, 곰 차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네, 반가움을 좀 표현해 주시면.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또 저희 예전에 좀 최애만 이렇게 셋이서 또 즐겁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거든요. 오늘도 많은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류 엔터주 얘기를 한 2주, 3주 전쯤에 저희가 만나서 해봤는데 그 사이에 막 크게 변한 거는 없는 것 같고 그쵸. 엔터주는 계속해서 지금 잘 나가고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3분기 실적은 다 나왔고요. 3분기 실적은 뭐 예상치대로 나온 회사도 있고 좀 하회하거나 상회한 회사들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주가 추이 자체는 실적 보다는 이제 NFT나 신사업 기대감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하이브가 이제 저희가 최근에 DOU도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DOU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너무 좋아서 아 그럼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의 가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좀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된 게 이쪽에서 메타버스. 뭘할수 있느냐. 이제 그런 기업들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 쪽에서 뭐 아까 위버스 이야기도 하셨고, 디어유 이런 것들이 모모가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얘들이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놔서 뭐 헷갈리시죠? JYP 메타버스 이런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위버스 그것도 지분 관계도 좀 복잡하잖아요. 네, 서로 막 맞습니다. 엔터주들이 서로 막 지분 투자하고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헷갈리던데 이런 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가장 많은 걸 하고 있는 회사는 하이브고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이름이 위버스입니다. 근데 위버스를 이제 하이브는 51%만 들고 있고요. 나머지 49%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원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브이라이브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위버스는 한 달에 한 500만 명 정도에서 600만 명이 사용을 하는데 네. 위버스는 3천만 명이 씁니다. 그만큼 훨씬 규모가 컸던 플랫폼인데 이제 하이브가 그 사업을 이제 사서 위버스와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버스와 브이라이브가 하나가 된다. 그게 내년 정도에 가시화가 될 거고요. 브이라이브라는 건 우리 네이버 키면 네. 뭐 브이라이브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뭐 방송도 그 하고. 연예인들이 막 라이브 방송하고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사왔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들을 수익화하는 뭐 이렇게 노하우가 아무래도 엔터사보다는 좀 덜하다 보니까 좀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는데 위버스는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시켜서 좀더 돈을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 이제 SM의 DOU라고 이번에 네.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근데 DOU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티스트랑 이제 팬들이랑 문자하는 서비스라고 해서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요? 진짜. 진짜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AI가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제가 매니저가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매니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주변에 여러 아이돌 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자기네들은 이 아이돌의 그 말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대신 쓰면은 알아채고 바로 항의를 한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친구들 좋아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향후에 뭐 메타버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NFT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SM, JYP 모두가 좀 방향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하이브랑 JYP는 이제 두나무랑 하고 있는 거고요. 두나무 3조 벌었더라고요. 아, 엄청나죠.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증권사 번거다 합쳐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NFT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 SM도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이용한 NFT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좀 얘기한 걸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죠? NFT를 하겠다는 거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다들 저희 엔터사만 그렇다기보단 전반적으로 이제 맞아요. NFT를 이제 꿈만 되게.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꿈이 커지는 단계가 주가가 반응하기 가장 좋은 단계인 것 같긴 한데요. 하이브가 최근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예시를 들어서 얘기했던 게 포토카드. 저희가 앨범을 사면 그 안에 가수 사진이 이렇게
마켓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죠. 네, 네. 그것도 다 NFT화를 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팬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이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서 서로 교환도 하는데 교환을 할 때 프리미엄을 얹어서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NFT화를 하겠다라고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더 많은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게 옛날에 지금도 그런데 저희 애들이 포켓몬 카드를 모으거든요. 네. 그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맞아요. 예전에 한정판으로 나오는 무슨 리자몽 포켓몬 카드가 1억 8천에 팔렸다. 아. 이것도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게 뭐 한정판 NFT 해석 막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사실 저는 포켓몬이지만 팬들한테는 뭐 엑소 뭐 블랙핑크 그쵸. 그 네. 사진 이거 이 NFT는 다 한정판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희귀한 거를 판매하겠다, 거래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도 야구 카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야구 카드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막 가게에서 막 이제 전당포 같은 개념으로도 교환이 되고 막 그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나의 또 새로운 마켓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동물의 숲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그 친구들을 또 카드로 사야 되거든요. 다양한 이야기가 예쁘게 생긴 애들은 네. 비싸요 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맞아요 아닌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걸 또 NFT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팬분들은 네. 좋아하지 않을까. 왜 한숨 쉬시나요?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아야 되고 막 예. 되지. 너무 힘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저는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엔터 팬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10대, 20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맨날 용돈 타서 여기다가 쓰다가 아 이제 엄마 이거 아니야 이거 돈이 되는 거다. 아. 팬 투 얼니라는 표현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핏 투 이가 아니고 예. 그게 플레이가 네. 아니고 팬. 네, 팬 투 얼니를 해서 아니 내가 우리 오빠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돈을 벌고 내 용돈벌이 하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또 엄청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이게 팬이 꼭 20대, 10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요즘에 30, 40대 그 아저씨 팬들 네. 구매력이 대단합니다. 혹시 뭐 아이유 사진이 있으면 한번 좀 구매를 해볼까 NFT로 나오면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또 제가 뭐 추가로 그런데 이제 질문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이게 약간 테마성으로 뭐 메타버스나 네. NFT랑 엮이면서 이제 되게 많이 오르는 게 있다 보니까 아, 또 이런 기대감 따라서 너무 많이 주가가 네.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 주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뭔가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서 꿈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IP 라이센싱 이라든지 MD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사업부가 돈을 워낙에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의 기대감도 키우고 있고 이게 분명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시장은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터사드 밸류에이션도 뭐 30배에서 50배까지 높게 받고 있었지만은 이게 결코 이제 디레이팅 요소는 아니고 좀 더 가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실적이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온오프라인을 다 먹겠다, 다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익성이 늘어났잖아요. 올해 3월부터 1분기 SM 실적 발표하면서 막 앨범이 많이 팔린다라고 급등했는데 이제 4분기 내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공연도 열려요. 그러면 온라인에 오프라인도 함께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뭔가 이제 그 이거 덕질이라는 표현 괜찮나요? 그럼요. 덕질을 안 하는 입장에서 덕질을 안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덕질을 안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앨범을 10장 구매했는데 그럼 돈이 없잖아요. 오프라인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프라인 가고 싶어. 그러면 오프라인에 가면서 10장 살 걸 한 2장만 산다. 이렇게 되면 마진율 자체는 사실 그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는 그게 그 엔터사 입장에서 마진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럼 마진을 좀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정확한 생각. 지적이세요. 네. 사실 정말 정확한 지적이고 이게
워낙에 오프라인 콘서트 자체도 마진이 3% 5%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앨범 판매량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상위 100개 앨범 판매량이 한 2천만 장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2020년에 3,500만 장까지 뜁니다. 근데 저희가 19년에서 20년에 갈 때는 아 이건 팬데믹 효과다.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는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 20년, 21년도 같은 팬데믹 상황이니까 플랫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1년에도 거의 100%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공연이 없어서 더 사는 게 아니라 팬덤이 커져서 그 팬덤 효과로 추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수준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2019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건 아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팬덤 확대로 앨범 판매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가운데 이제 공연 마진도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다. 그래서 내년에도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최근에 또 연달아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네. 목표가 줄상향들이 나오고 그쵸,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보면은 SM이 그중에서 좀 상대적으로는 아직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았는데 네.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올해 SM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올해는 SM을 조금 이제 손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매각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시 SM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DOE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 갈려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 이제 원래는 DOE 상장 전에는 DOE 상장하면 이쪽으로 다 수급 몰리는 거 아니야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매각 이슈 같은 것도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정말 얘네가 실적이 좋아지는 게 정확히 보일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SM은 특히나 공연 타격이 큰 회사여서 19년에서도 20년으로 갈 때 유일하게 감익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연이 되게 되면 비용 정상화됨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좀 정상화되는 속도도 가장 빠르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엔터조 관련해서 네, 혹시 더 요 정도 하죠. 왜냐면 네. 의류도 해야 되니까 요새 맞아요. 의류도 핫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엔터 얘기하다가 의류 얘기를 너무 못할 것 같아서 빠르게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류주 관련해서 저는 일단 궁금한 게 FNF 황제주 등극할 거다라는 얘기들 있는데 네. 아, FNF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해서 문제일 정도로 정말 이제 잘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고 주가가 좋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리스크 없이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실적을 견인했던 부분이 사실은 중국 쪽에 매장을 빨리 깐 거거든요. 근데 올해 한 400개 깔았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하겠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매장을 깔기만 하면 일단 들어가는 초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탑라인과 또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FNF와 유사한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커버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더네이처홀딩스도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더네이처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의류를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최고의 성수기 4분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중국의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비슷한 양상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봤을 때 FNF 이렇게 올라왔는데 필라코리아는 왜 그럴까? 이게 지금 FNF를 보면 예전에 필라코리아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사업 구조도 필라도 이제 중국, 네. 뭐 안타스포츠를 뺄 수 없고 그 뒤에 이제 골프, 아큐시네트 갖고 있고 지금 FNF도 뭐 타이틀리스트 이거 뭐 상장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필라코리아는 노후화돼서 끝난 건가? 필라코리아는 아주 거의 죽어 있고 예. 반대로 FNF는 막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슬프지만 FNF는 이제 시작해서 성장하는 단계고요. 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 그렇게 주가를 견인했던 부분이 미국 시장이 워낙 잘 되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마진이 물론 최근에 3분기에는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1, 2분기에는 1, 2%밖에 나오지 않았고 거기서 브랜드력 회복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리레이팅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내수에서도 좀 점유율을 좀 계속 뺏기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브랜드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좀 정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류주는 이제 애널리스트 담당 애널리스트 모시고 할 말은 아니지만 궁금하다. 진짜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왜냐하면 유행을 타기 때문에 네, 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중학생들이 다 필라 신고 다녔거든요. 그 어글리 어글리 운동인가? 슈즈 네. 네, 그거
진짜 어글리하던데 그거 다 신고 다녔거든요. 뭐 난리가 났었고 막 그랬는데 아 이게 유행을 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실 유행은 우리가 분석하기는 40대가 분석하기는 늙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네. 40대가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계속 필라 같은 거는 막 중국에서도 엄청 성장하고 막 매장 내고 굉장히 잘할 것 같고 타이틀리스트 뭐 공 잘 팔 타이틀리스트 아니죠? 아큐시네트 타이틀리스트 맞나요? 맞아요. 그 아큐시네트 인데요. 공 지금도 저는 타이틀리스트 공을 못 쓰거든요. 아까워서요? 아깝고 비싸서. 맞아요. 너무 비싸요. 네. 그런데도 이게 사실 주가랑은 또 좀 차이가 있구나. 유행이 또 끝나버리면 할인해서 팔고 이익률 떨어지고. 맞습니다. 뭐. 이게 사실 타이틀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큐시넷은 올해도 계속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데 더 이상 휠라 주가는 아큐시넷 실적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본업이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 유행이라는 거를 쫓아가기가 저희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신해서 보는 부분이 이제 카테고리 대응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하나를 잘해서 거기서 멈추면 이제 휠라처럼 좀 힘들어지는 거고 모자를 잘했더니 가방을 내고 가방을 잘했더니 신발을 내고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업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OEM 업체들 이게 베트남 셧다운 영향 많이 받았다 걱정된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어쩐지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어떨지 지금 성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실은 O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브랜드는 4분기가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3분기 성수기 시즌에 생산을 많이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베트남 비중이 높은 회사는 화승이랑 한세입니다. 근데 3분기 실적 자체는 너무 엇갈렸어요. 화승은 뭐 예상보다도 좀 더 안 좋았고요. 한세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다행히 뭐 판가도 좀 인상을 잘 했고 이런 식으로 비용 방어를 잘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원래는 4분기가 OEM은 비수기이지만 저희가 생산 못한 오더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지금 4분기가 이례적으로 실적이 좋겠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뭐 70% 이상 거의 90% 가까이 회복을 하고 있어서 4분기도 4분기지만 내년 1분기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의 수요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수요는 괜찮은데 공급이 안 돼서 뭐 이게 잘 안 됐다 베트남 코로나 그런데 이제 수요가 또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지금 수요는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만들어만 달라 우리가 비용을 다 대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게 비용 부담을 다 바이어가 떠안으면서 가져갔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재고 수준이 이제 수요는 2019년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재고는 아직 2020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리스타킹 구간이 좀 이어질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네. 또 궁금한 게 그 엊그제 유통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백화점들은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저는 사실 연말에 엄청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미 그냥 안 나가시는 분들이 백화점 가서 쇼핑은 다 하셨대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 이제 추가적인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옷 많이 살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기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저 부담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업체들만 가져가시고 이제 다른 종목들은 기저 부담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또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의류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FNF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내수가 내년에 기저도 높고 정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외로 잘 나가는 업체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FNF 그리고 혹은 이제 더네이처홀딩스 좀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추천할 만한 게 없는가 봐요. 사실 신인터도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 너무 좋은데 명품이 좋았잖아요. 근데 신인터는 가지고 있는 명품이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수요가 꺾일 명품들은 아니에요. 메종 마르지엘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신인터도 계속해서 좋을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얘기는 여기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의류 엔터 그래도 시장에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업종이라서 얘기하는데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현 차장님 그리고 기업 분석부의 박하경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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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금요일장이 좀 잘 마무리가 돼야 주말 편하게 쉬실 텐데요. 끝까지 함께하시고요. 오후에 또 박재현 차장님 만나실 수 있죠. 저희는 오후에 저 말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고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